포인트로 소개해드릴 포인트 안무는 미라는 포인트 안무입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안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슈퍼맨처럼 팔과 골반을 어깨를 안녕하세요. K-Wave 한국어의 제니, 테리스입니다. K-POP으로 배우는 K-Wave 한국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갑니다. 와, 이치 너무 멋있어요. 오늘은 이치와 함께 워너비 안무를 배워볼 거예요. 우와, 직접 이치 안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치의 유나, 채령이가 알려줄 거예요. 오, 기대되는데요? 저도요. 우리 그럼 안무 영상 먼저 볼까요? 좋아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포인트 안무는 미라는 포인트 안무입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안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슈퍼맨처럼 팔과 골반을 어깨를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자, 저 안무 배울 준비 다 됐어요. 좋아요. 그럼 유나가 알려주는 안무부터 배워볼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포인트 안무는 미라는 포인트 안무입니다. 미는 어떻게 했죠? 미가 한국어로 나를 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나처럼 손으로 나를 알려주는 거죠. 유나처럼? 네, 유나처럼. 유나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똑같이 미. 아, 미? 이렇게 맞죠? 네, 맞아요. 잘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채령이가 알려준 안무를 배워볼까요? 그럼 제가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안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슈퍼맨처럼 팔과 골반을 어깨를 I don'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 I don't wanna be me. 아주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슈퍼맨은 어떻게 하늘을 날죠? 이렇게 날아다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춤은 먼저 슈퍼맨처럼 이렇게 손을 앞으로 하세요. 이렇게요? 네, 아주 좋아요. 슈퍼맨처럼 손을 앞으로 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좋아요. 그 다음 손을 머리 위로 하고 똑같이 하나, 둘. 그런데 우리 엔딩 요정은 누구 할까요? 엔딩 요정이요? 노래 끝에 멋있는 포즈를 하는 사람. 아, 그거는 엔딩 요정 테리스 씨가 잘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도전해볼까요? 네네네. 네, 오늘은 있지 워너비 안무를 배워봤어요. 어때요? 재밌었죠? 네네. 아, 그런데 오늘 배운 안무 말고도 이래라 저래라 모두 한마디씩 돈터치미 할 때 입모양처럼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요? 이래라 저래라 모두 한마디씩 돈터치미. 이거 진짜 잔소리하는 입모양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 돈터치미. 워너비의 가사가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미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있지만의 길을 가는 게 있지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센 언니처럼 미안하지만 신경 꺼줄래? 미안하지만 신경 좀 꺼줄래? It's none of your business. I do my own business.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아요. 아, 맞아요. 신경 좀 꺼줄래? 이 손 동작은 진짜 세 보여요. 요즘 K-POP에서는 센 컨셉의 여자 그룹들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있지에서 춤하면 체령이잖아요. 네네, 저도 체령처럼 춤 잘 추고 싶어요. 있지의 체령 씨는 워너비에서 어떤 안무를 가장 좋아할까요? 아, 궁금하다. 댄스 브레이크 부분에서 이렇게 고양이처럼 다 같이 하는 모습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이치가 고양이처럼 도도하고 멋있게 춤을 추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치처럼 제 갈 길을 멋있게 가고 싶어요. 저는 이치처럼 춤을 너무 잘 추고 싶어요. 저도요. 오늘은 이치와 함께 안무를 배워봤어요. K-POP으로 배우는 K-POP 한국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